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유대 지형적으로는 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 유대하고 갈릴리 가운데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자, 유대에서 이 갈릴리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근데 사마리아에도 어떤 특별한 볼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라. 목적지가 갈릴리인데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거쳐 가셔야만 했더라. 그 말은 사마리아에 또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하여 예수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수가라는 말입니다. 성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다.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만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지만 이 수가에 들렸습니다. 수가에 딱 들렀을 때 시간이 한 정오 오후 1시 이렇게 돼가지고 해는 중천에서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아무도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래 사마리아도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근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가지고 막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또 다른 이방인들, 아시리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내서 막 유대인들은 그 순혈통을 존중하는데 혈통을 전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혼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혈통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 나라 유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버리지 말이야. 굴복을 해가지고 피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굴복해서 그 아시리아에 굴복해가지고 정말 아시리아가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도 바꾸고 우상 숭배로 다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못난 놈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다.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피차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문둥병자나 세리나 죄인들과 다 같은 그런 차원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말도 안 합니다. 대화하면 그거는 아주 더러운 게 없는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도 걸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먼저 와서 우물에 피곤해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왔어. 목적이 있어서 수가로 왔고 사마리아 안에 동네 그 사람 사는 동네들이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 수가를 선택해서 와서 그 다른 뭐 우물도 많지만은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왜 우물에 거기에 쉬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을까? 네? 하나님이니까 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 끝내주죠. 뭐. 네. 자,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 좋았어. 오, 예. 좋았어. 좋았어. 총기 있어요. 자, 회개와 죄사함을 주러 왔다. 그게 어디 있었어요? 그까지 알면 진짜 어보자 되겠네. 네? 사도행전 이제 5장 31절에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 그 회개와 함께 죄사함을 주신다. 그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다. 생각이 바뀌는 거다. 무슨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슨 삶이 돼? 조건적인 삶이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은 말 안 듣, 내 말 안,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괴롭히고, 자기 말 잘 들어야 복 주고, 그렇게 조건적이신 분이라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도 조건적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조건적이고, 할아버지도 조건적이고, 그러면 나도 조건적이 돼야 안 돼? 되고, 이 조건적인 자녀들은 또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 키울 때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키우고, 이게 대대손손으로 물려온 거라요. 예수님은 그 대대손손으로 물러내려온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러 오셨다. 바꾸어 주기,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 회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를 보니까 나는 무슨적이요? 조건적이야. 아하,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거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완불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It is finished. 끝내줬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 이 시간에는 물 기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왜 물은 언제 다 나와서 길었어요? 아침에 시원할 때. 그래서 동네 모든 여인들은 다 아침에 나와서 물 다 기르갔어. 왜? 이때 나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아침에 물기르러 나오지 않은 한 여자가 이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왔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여자는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나올까? 그렇죠.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아침에 이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물길을 나올 때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왜? 아주 나쁜 여자예요. 우리 옛날 한국말,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대, 그렇죠? 옛날 말로 하면 환향년이야. 안 들어봐서, 오랫동안 안 들어본, 요즘은 안 써요. 창녀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꽃뱀입니다. 아시겠죠? 남의 남자 홀해가지고 돈 다 뜯어먹고 버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그런 여자. 그런 여자도 물은 필요하니까 길을 나와야 되겠는데 아침에 나왔다가는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물을 사기 위해서 성으로 갔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 왜 이 제자들은 음식 사기 위해요? 성읍으로 갔다라고 써놨냐 하면,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였을 때,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냥, 아니, 너무 놀라요. 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난리를 쳤을 것인데 난리가 안 난 이유는 제자들이 쇼핑 갔다 이 말입니다. 쇼핑 가고 없어서 이 마트가 뭐죠? 자,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 이 여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기 사마리아인인 자기한테 말을 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말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말을 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뭐 모든 유대인은 말을 안 걸어. 말을 안 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들도 말을 안 걸어. 완전 왕따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유대인이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잘 알아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다가 거기다가 꽃뱀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 같은 여자는 천벌을 받을 여자야.
천국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여자야. 나 같은 것은.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까 놀란 거죠. 즉, 정말 오래간만에 얘기해 보세요. 사람 취급을 받아본 거예요. 아세요? 네. 사람 취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취급을 한 10년 동안 못 받다가 와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세상에 뭐예요? 말을 걸고 사람 취급을 해. 얼마나 인상적이고 뭐예요? 고맙고 그렇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딱 배울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인 창녀라도 인간 취급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요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자꾸 그냥 이런 요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지나가 버린 거야. 뭐 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사마리아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거기에다가 또 뭐야? 창녀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해준다. 이 말이야. 죄가 많은 곳에 모시라. 그렇죠. 네. 그런 분이다. 그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차원이 확 달라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구원?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바로 내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계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신발일까? 아니면 구찌 가방일까?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어요. 그럼 왜 하필 이 여자한테만 찾아왔을까? 하나님 선물 주려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온 동네 여자들이 와글와글 할 때 선물 주지. 다른 그 사마리아 이수가 동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만큼 그 하나님의 선물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아시겠죠?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급하지 않다. 왜 이 여자는 갈급해요?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어. 자기를 전부 증오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 여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그게 누구예요? 자기야, 예수님 자기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수가에 있다. 라는 걸 알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만 딱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 정도만 되라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정도면은 충분히 커트라인 이상이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 자, 내가 11조 바치는 돈만 봐라. 어? 내가 남보다 뭐예요? 10배나 더 많지. 응? 그러니까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냐. 그거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딱 간직하고 나는 충분해,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이다 라고 딱 믿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인 꽃뱀은 무엇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갈급했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가만 없어. 자기는 끝났어. 사마리아인에다가 창녀라.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 그렇죠? 아직도 장려 생활하고 있어. 무슨 낯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시면 자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라는 인간은 지옥행이야. 그 여자 생각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고 살려니까 너무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이런 나쁜 년도, 가망 없는 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길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뭐요? 자기에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랬게?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응. 네. 아무리 가망 없는 이런 사마리아 장녀에게도 내가 길이다, 이 말이야. 무슨 길이냐?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나에게로 와라, 얘야. 너희들 조상들이 가르치던 그 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뿌리치고 어떻게
난 무조건, 나는 무조건. 너 같은 인간도 나는 인간 취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너한테 지금 말을 거는,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뭐예요? 알면,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란 말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구한다는 게 뭐를 구하였을 것이요?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를 뭐예요? 줬을 텐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모른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인 줄을 모른다.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너에게는 생수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오늘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너를 인간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너를 인간 취급을 하겠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기다리든 그렇게 바랐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네가 나를 사실 네가 기다린 그 하나님은 바로 나다. 왜? 다른 나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이렇게 십일조도 꼭꼭 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사해보고 통과시킬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죠? 믿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나의 충성, 나의 순종. 보라,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가치가, 자격이 전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나는 가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 여자가 했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여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 받아들였어. 그래서,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가 나왔겠죠.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 생수, 생명의 물, 곧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갈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주러 온 거다. 근데 네가 아직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그 생수를 주러 온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너는 뭐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여자가 알아야 될 것은 뭐만 알면 됩니까? 아, 이 사실, 아, 내가 그렇게 바랐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저 같은 여인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예수 자기에게 자기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 취급을 해 준 이 유대인 남자가 바로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되는 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 여자가 이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 여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자를 구원하실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를 주실 분인 줄로 이제 알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과정이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하니까 이 여자 말이 생수가 뭔지 모르겠어. 사실 생수가 뭔데 자기가 그렇게 갈급했던 무조건적 사랑의 물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은 그런 성령,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합니다. 주여,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네. 그릇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 물은 깊고 이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한테 이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말귀를 뭐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했는데 이 여자는 그 영적인 생수를 실제로 이 우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수를 얻겠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 지역에는 이 우물이 정말 귀한 거예요. 지하수가 참 없어가지고,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그래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곱보다 더 높으니까 그런 이상한 조물을 준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물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뭐예요? 목마르다. 이거는 물일 뿐이다. 이것은 생명의 물이 아니다. 영적인 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목마르니 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 그게 생수다. 예수가 주시는 물.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은 너희들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거를 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을 주러 왔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 여자는 너무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불행해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행복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가로대. 아,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뭐요? 물기르러 오지도 않대. 이 여자는 계속 물이 성령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을 뜻하는 줄을 모르고 자꾸 그 영과 이 우물물을 자꾸 혼동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시겠다는 영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때까지 과정은 예비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다음을 듣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꽃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벌써 지금까지 이미 다섯 남자를 해먹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면 벌써 다섯 명, 지금이 여섯 명째인데 여섯 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래야 옳았습니까? 나는 꽃뱀입니다. 나는 벌써 다섯 명을 해치웠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있다면 벌써 여섯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창피한 얘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이 여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냐가로는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여자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여자예요. 왜? 무조건적 하나님을 바라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당연히 조건적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라서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년아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을 텐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옳다. 옳다. 거짓말을 하는 말을 거짓말로 하는 말을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게 옳은 말이다. 거짓말을 정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8절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어떻게? 아이고 참되대. 옳고 참되대요. 이게 뭐가 옳고 참되요? 네? 옳고 참되 하나도 뭐예요? 없어요. 이 년아 너는 꽃뱀이야. 내가 생수를 주러 왔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안 되겠어. 예수님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자를 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옳게. 이 여자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뭐예요? 또 옳다 그래놓고 또 네 말이 뭐예요? 참되도다. 네 말이 옳고 참된 이유는 네가 벌써 다섯 명을 해치웠고 지금도 한 명을 해치우고 있는 중이라니 그 말이 얼마나 정직한 말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구라를 쳐도 거짓말을 해도 자기를 은폐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은폐한 것 중 어떻게 해? 예수님이 다 네, 드러내 보여주면서 참 네 말이 옳긴 옳다 라고 해주신 분인데 참 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꽃뱀이다.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이 사람이 남편이 다시 있다는 걸 내가 안 해 벌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다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남편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제는 없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래, 꽃뱀으로 하나씩 헤쳐먹었으니까 그거는 남편이 아니라고 볼 수 아니라고 봐야지. 네 말이 옳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인연아,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거짓말하지 마 인연아 하는 게 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게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어도 이 거짓말하는 이 여자를 옳게 만들어. 그게 무엇의 특징입니까? 예?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지. 예? 왜 거짓말을 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그 마가린 빠다가 건강에 안 좋다고 애들이 팝콘을 이제 해 먹는데. 팝콘 할 때 마가린 바다가 들어가야 맛있거든. 응? 근데 전 마가린 바다를 금지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늦게 집에 와봤더니, 아, 애들이 팝콘을 만들어 먹었는데 보니까 그릇에 마가린 바다가 묻어 있어. 그래서, 제가, 야, 니네들, 마가린 냄새가 나네?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마가린 안 먹었는데? 탁, 거짓말 하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게? 하도 급히 먹어서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네. 정죄하지 않다. 또 이런 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일찍 일어났어. 근데 이제 저는 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죠. 그때 우리 아들이 4살 때야. 저는 응접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온 소리가. 그 자식이 뭐 하는가 하고 보니까 부엌으로 갔더니,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한 잔 따르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더니, 이 자식이 별론 것 같아. 그러더니, 부엌에 뭐라 그럽니까? 미국에서는 키친 카운터라고 그러는데, 걸어놓고 수저놓고 다 하는데, 설거지 해가지고 걸어 쌓아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싱크대. 그래, 싱크대. 맞아. 그 싱크대로 기어 올라가, 이 자식이. 기어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넣어 놓은 거 있잖아, 놓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열더니, 뭘 찾아.
샀다가 뭔가 툭 떨어져 가지고 오렌지 주스 잔을 때렸어. 그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져서 오렌지 주스가 쫙 쏟아진 거야. 그걸 딱 보던 이 자식이 그러니까 지가 여기서 뭐를 떨어뜨려 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쏟아진 거 실제로 누구 책임이요? 지가 이거 열고 이거 안 했으면 오렌지 주스 잔이 안 쓰러졌지. 그 자식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책임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 놓고 이 자식은 내려와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오렌지 주스는 뭐예요? 쫙 이제 쏟아져가지고 지금 부엌 바닥에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뭐,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산에 있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빨리 처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제가 턱 튀어나가면서 왜 마 오렌지 쏟아놓고 왜 안 치워? 이거는 정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너는 꼬뱀이 아니냐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고 자꾸 이 여자를 옳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식으로 하면 이상구 박사가 그 어린 아들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나오면서,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렌지 주스 잔이 쓰러졌을까? 좀 어지러웠던 모양이네. 그게 예수님식이다 이 말이야. 정죄, 네가 쏟았지 하지 않는다고. 이 자식은 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고, 오렌지 잔이 뭐 어지러워서 쓰러질 리가 있나? 네? 오렌지 주스 잔이 뭐 뇌종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 자식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고 웃는다. 자기도 웃으니까. 그 같이 웃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잔이 어지러웠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 웃어. 그래서 이제 이제 스펀지 가져오셔서 이제 다 닦았죠. 싱크대 닦고 바닥도 닦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자식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가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닦으니까 왜 분명히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되는데 왜 오렌지 주스를 쏟아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리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정상 아니요? 그건 정죄하는 거야. 죄의 지연대로 그대로 지적하고 아빠가 혼내줄 거야. 그 이제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 그래.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교육. 그랬더니 이 자식이 다 보더니. 저한테 오는 거야.
그랬더니, 야, 그래서 제가, 야, 너도 닦아볼래?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스펀지마저 탁, 야, 깨끗하게 닦였네? 그, 오렌지 주스잔 좀 어지럽고 피곤한 모양이니까, 우리 집어넣고 쉬게 하자. 그러니까 자식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빠, 오렌지 주스 잔이 어지러워서 넘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쓰러졌대. 그래. 참, 우리 아들 정직해. 처음에는 속였잖아. 그렇죠. 자기가 안 쏟았다고 그랬거든. 이랬거든.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거짓말 해도 계속 사랑해주면서 진실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구절들이 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구절. 아,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요? 옳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구실을 붙이든지 이 여자를 어떻게 해? 착하다. 너는 옳다. 다 이래주는 거예요. 그래야 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그렇죠?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다 멋지게 칭찬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수님을 배우면 남편이 쪼다짓을 해도 뭐라 그래요? 여보, 역시 당신은 참 멋진 남자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남자가 생기가 넘치는 남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쪼다짓을 해도 무조건 사랑하라 이 말이. 아시겠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아빠가 네가 쏟은 거 다 뭐예요? 알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닦고 있는 거야. 고맙지 않아?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뭐가 나와? 회개가 나온다. 아빠, 내가 쏟았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러 왔다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여자가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은 뭐예요? 아니라 왜 자기에 대해서 벌써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만나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뭐가 싹득했어요? 혹시 이분이,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라.
이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남보다 더 먼저 잘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뭐요?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 와, 당신은 선지자, 적어도 선지자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는 안 갔어. 선지자까지는 갔어. 아, 선지자.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이 여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납니다.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네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을 예수님은 특별히 만나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정말 모든 사마리아인들 중에도 가장 더러운 인간, 그 여자를 만나 주시고 참 10년 만에 사람 취급을 해 주시고 그 여자의 가슴 속에 아 하나님은 과연 내가 바랬던 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고 가르쳐 주셔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날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입니다. 주님,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이제 그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주시고 이 여자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